스마트폰 꿀팁. 오늘은 네이버 지도 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봄TV 장혜영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낯선 곳에 가서 어떤 건물이나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지도를 보고 오기는 했는데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정말 헷갈릴 때가 있으신데요. 그때 사용하기 좋은 앱이 네이버 지도 앱입니다. 저도 네이버 지도 앱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네이버 지도 앱을 켜고 목적지를 정할 거고요. 그쪽까지 걸어가면서 네이버 지도 앱을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앱을 다운을 받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실 거고요. 터치하시고 검색 쪽에 네이버 지도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럼 네이버 지도와 내비게이션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요. 터치해주세요. 자, 저는 다운을 받은 상태니까 열기로 나오고요. 여러분들은 다운을 받으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셔서 위쪽 3선 쪽으로 하셔도 되시고 길찾기 우측 하단 쪽에 길찾기를 누르셔도 되세요. 자, 그러면 현재 내 위치는 자동으로 검색이 돼서 나오게 돼 있고요. 도착지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도착지 쪽으로 터치를 해주시고 저는 강릉문화원에 교육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강릉문화원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보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 나와 있고요. 키로수도 나왔습니다. 9분이 걸리네요. 제가 지금부터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출발선상에 이렇게 파란색 표시가 보이는데요. 이게 제가 이동을 하는 경로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뭐라 그러죠? 방위 표시 같은 게 나오는데요. 거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위치대로 지도가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지도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앞쪽으로 터치를 한번 하니까 앞쪽으로 파란 빛이 비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파란색 길은 네이버 지도에서 추천을 해주는 길이고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큰 도로를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마치 도로 위에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로 옆에 인도를 따라서 지금 걷고 있어요. 자, 제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지도가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지러우시죠? 만약에 제가 방향을 못 잡고 뒤로 돌아섰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도가 거꾸로 돌아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큰 도로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제가 횡단보도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횡단보도 쪽에 멈추어 서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추천해준 경로를 따라서 걷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는 시내버스 정류장을 지나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버스 표시가 있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방위 표시가 보이시는데요. 이 표시를 보면서 동서남북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 그 방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저는 멈추어 섰습니다. 큰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네모가 두 개가 겹쳐 있는 걸 보시면은 여기에 뭐 대중교통이라든가 CCTV 그리고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위성 지도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앱의 편리한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지금 강릉문화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쪽길로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 이동 경로를 벗어나긴 했는데 도착지는 똑같은 곳으로 도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네이버 지도 앱을 일상생활에서 다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시니어 분들과 소통하는 채널 시니어보험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해주신 분은 구독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련 영상도 봐주시고요. 알림 신청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